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자 이제 슬슬 SS 신상들이 우르르 나오고 있는데요. 신난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스토커즈 구독자님들이 많이들 좋아해주시는 세트의 신상 니트들이 우르르 나왔다고 해서 리뷰를 진행해봅니다. 세터 니트들은 현재 예약 배송 상태인데요. 니트들 뭔가 사진만 보기 아쉽잖아. 아무래도 사진보다는 실제 착용감, 실제 원단감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사이즈별로 다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따끈따끈한 신상 니트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 신상 아이템은 세터 기존 인기 아이템인 파로 가디건의 다양한 버전이 출시돼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컬러가 나왔는데요. 스카이 블루 컬러. 코튼 백 텍스처감 있는 부클 원사로 사계절 활용하기 좋을 아이템인데 코튼 특유의 그 몸에 착착 감기는 느낌이 좋더라고요. 적당히 루즈하면서 크롭한 기장감도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이유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이템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V존 구간이 깊게 파지지 않아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은근 이게 찾기 어렵더라고. 컬러감은 파스텔 블루톤으로 싱그럽고 청량미 넘치지만 좀 촌스럽지 않은 컬러감이라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건 코디 추천을 드리자면요. 심플 이즈 더 베스트. 티셔츠에 데님에 스니커즈 캐주얼 룩 혹은 요즘 스타일로 치노 팬츠, 데님 자켓, 꾸러기 룩 연출도 추천드려요. 세터 남성 제품들은 여성분들께도 인기가 많은 편인데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코디를 한다면 이 싱그러움을 살리기 위해서 연청 데님을 꺼내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봄 시즌 컬러감 있는 아이템을 매칭할 때 제일 좋은 거 크림진 꺼내들면 만능이에요. 근데 좀 심심하다? 이럴 땐 이너 티셔츠를 스트라이프로 가져가주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파로 가디건이 신상 바시티 버전도 나왔는데요. 솔리드 컬러감은 깔끔한 느낌이라면 이 바시티 버전은 확실히 좀 더 캐주얼해집니다. 동일한 부클 코튼사와 피팅감, 하지만 다른 쪽은 어깨 쪽, 소매 쪽, 밑단 라인 디테일을 줘서 바시티 무드를 준다는 점인데요. 바시티 자켓 입문이 아리까리해 하신다면 가디건으로 처음 입문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그린이 나오는데 세트에서 보통 저는 컬러감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지만 이 제품은 라인 배색이 조금 더 대비되는 컬러감이 들어간 블랙 컬러감이 좀 더 땡기네요. 그래서 이 가디건 코디 추천은 데님 스니커즈에다 다 얹어주면 끝이에요. 캐주얼한 코디, 하지만 셔츠나 치노 팬츠를 활용한 꾸러기 룩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아이템을 제가 코디한다면요. 이번 시즌 트렌드 아이템인 카고 팬츠랑 매칭을 해줄 것 같고 제가 아까 뭐랬어요? 어려워? 크림진 꺼내들면 만사 오케이. 근데 크림진의 블랙 뭔가 컬러적으로 밋밋해요 하신다면 포인트 컬러 볼캡 같은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파로 신상은 배색 버전의 파로 가디건인데요. 동일한 원상감이 코튼백 부클 원사를 사용해줘서 피팅감과 느껴지는 터치감은 동일해요. 하지만 단작 밑단, 소매 밑단, 포켓 쪽으로 배색 포인트가 들어가서 마치 트위드 자켓이냐 느낌을 내주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아이보리 블랙 두 가지 컬러웨이로 우아한 느낌을 내기에도 좋고 믹스 앤 매치, 패션을 조금 더 개성있게 표현하실 분들께 이런 제품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코디 추천을 드리자면 올블랙 룩 가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디건 때문에 심심하지 않은 올블랙 룩. 혹은 앞서 말씀드린 믹스 매치 개성 표현하시는 분들 요즘 약간 트랙 팬츠 살짝 구찌 감성으로다가 거기에다가 이렇게 트위드 자켓 얹은 느낌 요런 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요 가디건이 특히나 커플 룩으로 입었을 때 굉장히 예쁜 아이템인데 말이죠. 그래서 살짝 페미닌한 무드로 연출한 코디법도 보여드리면서 함께 크림진 코디 만사 오케이라고 요렇게 둘이 이렇게 입고 댕기면 굉장히 예쁜 커플 느낌이 날 것 같긴 하다. 나도 언젠간 입어보고 싶다. 오늘은 다양한 체형별, 다양한 사이즈감, 피팅감을 보시면서 옷은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핏감을 입으려면 어떤 사이즈 가야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스토커즈 다음 신상 니트는 더블링 니트 집업입니다. 세터에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의 니트가 나와서 훅! 했던 제품이에요. 비스코스 폴리 니트로 매끈 부드럽고 찰랑이는 원단감. 그래서 니트가 까슬했다 혹은 코튼 니트마저 퍽퍽하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좋아하실 거예요. 요건 찰랑 매끈 약간 촤 하는 느낌이 있어요. 카라 집업 스타일로 밑단, 소매 밑단, 카라 쪽 라인 배색이 포인트가 되고 가슴 쪽에는 자수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의 카라 집업이지만 밑단이 언밸런스 들어가준 게 진짜 킬포, 신의 한 수. 아니었으면 살짝 아재스러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미안. 솔직했다. 세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 네이비 컬러는 단정하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보리는 빈티지 블루. 작년 서머 시즌부터 세터가 밀어오던 컬러 조합인데 이거 너무 좋아. 캐주얼하게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코디는 아이보리는 캐주얼하니까 데님과 매칭하면 예쁠 것 같고요. 블랙은 올블랙으로 입지만 요 배색 라인감, 언밸런스함 때문에 심심하지 않을 올블랙으로 코디. 네이비 컬러는 천하무적 크림진을 꺼내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요 아이템도 커플룩으로 입으면 굉장히 예쁜 아이템인데요. 요걸 커플템으로 가져가신다면
가면 똑같은 컬러웨이 사입지 말고 둘이 다른 컬러웨이로 가. 하지만 신호 팬츠를 맞춰.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 커플 코디도 추천드리는데 왜 나만 없을까? 귀엽지 않나요? 이렇게 입고 데이트하고 싶다. 그래서 이 제품도 원하시는 피팅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체형별로 다양한 사이즈 입어보는 저희 모습을 보시면서 원하시는 피팅감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Stalkers. 마지막 니트는 그라스 브인의 케이블 니트입니다. 이 니트야말로 세터스러운 니트 아닐까 싶어요. 케이블 니트이지만 중간중간 라인으로 퍼칭된 짜임 덕분에 가벼운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케이블 니트.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부드러우면서 까슬거리지 않는 SS 시즌 가볍게 툭 걸치기 좋을 두께감입니다. 세 가지 컬러웨이 모두 멜란지한 감성으로 히끗히끗 내추럴한 무드를 느낄 수 있는 세터스러운 니트여서 좋았어요. 브이넥이 깊게 파진 스타일이 아니라서 가볍게 그냥 단품으로 툭! 이 구멍 때문에 막 오! 보이지 않아요? 오, 내 쥐쥐스! 그런데 기존 이비자 니트를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보일 듯 말 듯 하면서 생각보다 안 보여. 그래서 이 청량한 컬러감의 니트는 데님과 매칭해주시면 코디가 끝날 것 같고요. 이 그린 컬러감도 청청 요즘 유행이잖아. 청청 룩에다가 그 이너로 깔아주시면 좀 센스 있게 연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어두운 톤의 네이비 니트는 신호 팬츠랑 활용하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캡 같은 거 써주고. 만약에 제가 이 니트를 코디한다면요. 이왕 시원해 보일 거 연청 데님을 꺼내서 진짜 길어 보이면서 시원하게 코디 연출을 할 것 같고 남자친구를 입힌다 한다면 다시 한번 크림진에다가 데님 자켓 같은 거 입었으면 좋겠다. 입어줬으면 좋겠다. 현타 왔쥬? 이 니트도 다양한 모델들의 다양한 사이즈감 착용한 거 보시면서 원하시는 피팅감 찾아서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터의 2, 3 SS 신상 니트들 리뷰를 하고 왔는데요. 세터스럽지만 그래도 범용성 좋은 제품들이 나온 것 같아서 저는 즐거운 리뷰였습니다. 컬러감 너무 좋아. 날씨가 따뜻해져야 되는데. 자, 추천 제품들은 입어보셔야겠죠?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그라스 브이넥 니트를 컬러별로 한 분씩 이벤트 진행할까 합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제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예쁜 신상들과 함께하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신상 좋아.